안녕하세요, 권현서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중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시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검수완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라는 뜻의 검찰개혁 법안인데요. 세계 유례 없는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인데요. 검찰은 크게 두 가지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개시권과 수사보안권인데요. 수사개시권은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수사보안권은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한 것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법안은 형소소송법 196조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 단서 조항도 삭제가 됩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법안을 삭제하는 대신에 검찰의 수사권을 이관할 수 있는 경찰의 법안을 새로 신설을 해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그렇다면 실제 검찰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현재 검찰총장인 김오수 총장은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을 하자 김오수 총장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면담을 거절하자 사직서까지 제출한 상태이고요. 녹화일 당일인 오늘은 그 사직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려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면담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이유는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 요청을 해주기를 바랬다라는 관측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국회와 충분한 논의가 거쳐야 된다. 그리고 공청회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측은 국회의 시간이라면서 그 책임은 국회에 있다라는 식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임기를 앞둔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 사안을 결정하고 그 다음 날인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는 이것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인수위 측에서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헌법 파괴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어떤 의견을 내고 있을까요?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국회의원은 대장동 게이트, 성남FC 같은 거대 권력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의당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로 법안을 발의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면서 국회 특별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률단체와 시민단체에서도 이러한 행위들은 서둘러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걸쳐서 검토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논란을 일고 있는 검수완박, 지금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9 혁명 이후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향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5.16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 추가가 되면서 검찰의 기능이 더욱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서 민주화와 함께 검경 수사권이 공론화가 되었고요. 98년 국민의 정부 논의를 거쳐서 2003년 참여정부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본격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국회에서 형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각종 의견들이 합의가 되지 못해서
국회에서 발의가 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2009년 민주당이 3대 개혁 과제로 추진을 하면서 국회에서 특위가 발족이 되어서 3대 개혁 과제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관련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에서는 경찰의 재지휘권을 건의하고 수사 지휘는 서면 지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들이 담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발의가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검사들이 각종 문제에 노출이 되자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의 관련 법안을 개혁하는 이야기들이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2018년 법무부와 행안부에서 검경 수사권 관련 내용을 서로 합의하게 됩니다. 그 합의 사항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 지휘권을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1월 국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통과하게 되면서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경찰에게 1차 수사권 그리고 수사 종결권이 부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또다시 같은 법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 국회의원이 말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수사권을 없앨 것이 아니라 중대 범죄를 어디서 논의해야 할지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속도를 낼 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